다시는 오나 봐. 어? 옳지 않아, 진짜. 끝까지 얘기를 하나. 나 참. 근데 옳지 않아, 고모님 의외로 속이 좁으시네. 아니, 좁은 게 아니라 왜? 당연히 나 같은 거 오해하겠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는? 서로 또, 아유. 아빠 먼저 먹으라고요. 먹는 게 중요한 게 다이어트를 뭐 한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고. 왜요? 저는 남자친구 사귀려고 그런 거죠? 살 빼는 것도 안 돼요? 아빠도 내기하자고 계속 놀렸잖아요. 놀리지 말았어야죠. 그럼 저 혼자서 잘 될 거 아니에요. 앉아, 앉아. 진짜. 혜빈이가 다 컸어, 이제. 어휴. 30분이나 지났네, 고모 가신 지. 저 음식은 식으면 맛이 없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지. 저희 다 시들잖아, 파김치도. 진짜 먹고 싶게 생겼다. 아, 특히 이 껍질 이렇게 탁 뜯어가지고. 백숙은 껍질이 맛있거든요. 아, 그래도 고모가 이렇게 맛있게 해놓은 건데 우리 진짜 이거는 먹자. 어? 먹을 거지? 알았다고, 빨리. 먹을 거야, 먹어. 아, 먹을 거야, 빨리. 그래놓고 이제 이겼어, 이렇게 하려고 먹으면. 먼저 짚는 사람이.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 서로빈. 빨리, 빨리. 자, 하나, 둘, 셋. 난 다리부터 먹을 거다. 아이고. 저렇게 맛있는 거, 저렇게 잘 먹는 거. 이 두 사람은 평생 다이어트 한대. 다이어트. 그냥 포기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아빠. 응? 양념반 후라이드 반 콜? 아유. 그럼 무조건 콜이야. 콜.